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김포에 위치한 모니터리움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괴물들이 굉장히 가득한 곳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바로 아마존에서 골설어목 아라파이마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지는 피라루꾸를 제가 직접 들어다가 옮겨가지고 오늘 약욕도 해보고 뭐 등등 다양한 생물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피라루꾸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3m 200kg까지 굉장히 많이 커지는 어종이라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세고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야 여기 있네. 아 얘 아니구나, 얘 아로하나구나. 얘입니다 얘. 오늘의 주인공 피라루쿠인데요, 얘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얘도 한 메타는 이상인데 작아요. 그러니까 항상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야 가본맥이 플래티넘 맥입니다. 맥이 아 레드테일 캐피쉬인데 플래티넘이에요. 아 그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피라루쿠를 꺼내가지고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약욕도 한번 해보고 피라루쿠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라루쿠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팀장님 오랜만에 네. 왔는데요. 피라루쿠 이거 꺼낼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꺼내실 거잖아요. 아니 저는 뭐 그냥 꺼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 얘도 있네. 청소 물고기.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물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 피라루쿠가 여기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먹는 것도 그렇지만 싸는 게 엄청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먹고 싸고 잘하네. 지금 좀 탁하긴 한데 네. 하루 정도 지나면 좀 물이 깨끗해져요. 아 지금 물 간지 별로 안 돼서 그냥 뿌여진 거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강에 서식을 하고 수명이 40년 이상. 근데 여러분들 얘네가 살아있는 화석 중 하나라고 불려지는데, 와 저기 뒤에 멋있게 잘 그려져 있네요. 저기 있는 그림이 이제 실제로 자연에서 이제 5m까지 자라는데 네. 그 정도의 사이즈로 직접 잡혔기도 했었죠. 과거에는 저거요? 저 사이즈로. 저게 5m예요? 네. 저 사이즈가 실물이죠. 5m예요. 와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5m까지 잡혔던 그 실제 크기를 약간 재현해 놓은 건데 한번 걸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내가 좀 짧은가 보다. 아니면 이게 좀 더 큰 것일도. 야 미쳤습니다. 그 친구를 오늘 제가 복장을 갈아입고 들어가서 한번 꺼내 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한번 밥 좀 먹여 볼 수 있을까요? 네 밥 좀 먹겠습니다. 한번. 얘네 이러면 오거든요? 네, 일단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불러주면 애들이 다 물려듭니다. Come here! 오늘 좀 바라는데, 얘네들? 아, 그런가? 오늘 네. 내가 와서 좀 그런가? 한번 뿌려 적으겠습니다. 와, 미쳤어, 소리가. 아, 이거 뻑 하니까 애들이. 오요요요요. 갑자기 오기 시작한다. 무섭다. 와, 미쳤다. 이 못 꺼내겠다. 어떡하냐, 이거? 꺼내서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이거 어떻게 잡냐? 큰일 났다잉. 이따가 저랑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꺼내 옵니다. 아 그냥 꺼내오면 돼요. 그냥 꺼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 다 됐습니다. 이 구물망으로 잡으시는 거죠? 네, 얘네들은 워낙 크다 보니까는 네. 일반 뭐 소형어라든지 대형어는 이제 보통 공달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실제로 떠가지고 공지에 넣는데 얘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 그물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 그물로 들쳐 올려서 옮기는 걸로.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좀 미끄러울 수 있거든요. 네네. 오 좋아요. 얘네가 와서 막 물지는 않아요. 물진 않죠? 자 우선은 1차적으로 팀장님이 한번 잡아보신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있으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애들이 저 때문에 괜히 방향 안 맞아서 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팀장님 혼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이야 이게 피라루쿠구나. 와 이거 진짜 옮길 때도 굉장히 오래 하셔야겠어요 나중에. 와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냐면요 약간 대포 소리 같이 뽕뽕 소리 나요. 뽕.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 물고기는 물고기예요. 그냥 이거 잡는 거 자체가 컨텐츠예요. 잡는 거 자체가 컨텐츠. 물이 낮아야지 수위가 낮아야지 편한데. 와 이거 진짜 다행해서 잡자고 하면은 절대 못 잡는 그런 크기와 위력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우와 지금 다리 쳤거든? 네가 머리로 나 다리 쳤거든? 아프다. 이게 사람이 주먹으로 빡 때린 것처럼 아프네. 아. 아, 와, 이거 좋다.
시작! 아, 얼굴 좀만 막.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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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 와! 이게 머리가 망치야! 와, 이게 1.5m죠? 1.5m 일단 그냥 넣었습니다. 와, 이게 비닐 보여요? 오, 조심하세요. 네, 여기 머리 한번 보세요. 지금 머리 보면은 눈도 진짜 크고 머리에 어떤 문양 같은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패턴이 진짜 예뻐요. 네, 실제로 여기 비늘도 엄청나게 크고요. 얘를 바로 옮길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얘를. 넣으시고 그 앞에 낮추고 저기 그물 꼬다리 있죠, 끝에. 네. 야, 거기 영순이야. 너 거기 들고 있어, 영순아? 들고만 있어? 됐다, 와. 들고 있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안 돼! 아,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계란에 박으세요, 거기만.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이스! 나 오늘 끝나. 이거 끝으로 잘 잡으면 되고. 나가시면. 와, 미쳤어. 양파로 가자. 자, 넣을게요. 우와, 대박이다. 힘이 장난이 아니네. 아, 숨차다. 아, 팀장님. 네. 한 마리 했는데 여기에 피벌프카 몇 마리 있는 거죠? 40마리 중반 정도 됩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뭐 어항을 옮겨야 된다든지. 네. 어떤 행사가 있어서 피라로크를 뭐 10마리 이상 옮겨야 된다든지 하는 날에는 진짜 날 잡고 해야겠네요. 와, 한 마리 옮겼는데. 여러분, 피라로코가 한 번만 했는데도 팔에 어떤 진액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묻었고 옷들도 많이 젖었습니다. 오, 와, 이제 기생충 약인가요? 네, 이거 이제 옴니코라는 기생충 약인데. 네네. 이제 내부 전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약이고 생물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약이라서 저희가 주로 보충할 때 쓰는 약이고요. 아, 좋습니다. 네. 기생충 약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보통 피라로코는 기생충이 좀 잘 보이나요? 일단 저희가 키우던 피라루크 중에서 뭐 기생충 때문에 애들이 뭐 밥을 안 먹거나 퇴사하는 개체들은 없었고요. 또 해외 자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제 좀 치어 유어 때 이제 많이 기생충에 감염이 되고 퇴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사실 뭐 기생충도 있고 그런 증상이 보이면 밥도 안 먹고 이제 개체 컨디션도 많이 안 좋을 텐데. 네. 이 정도 사이즈면은 진짜 아까 뭐 밥 먹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컨디션에 문제가 없는. 와,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개체가 이제 피라루크 상태라든지 여기 다양한 동물들의 상태는 최상입니다, 최상.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유어 때는 완전 딴판처럼 생겼거든요.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인데 얘네는 좀 떼거지로도 다니는 습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가물치 있죠, 여러분들. 가물치가 치어 그리고 초기 유어 시절에는 어미랑 아버지가 지켜주기도 할 뿐더러 같이 엄청 몰려다니거든요. 그래서 한 여름 시즌에 이제 미물가나 저수지 이런 데서 간혹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입니다. 피라루크는 이제 사실 저희 오시는 놀러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를 어떻게 아마존에서 데려오느냐. 아, 그건 제일 많이 궁금해들 하셨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거의 멸종위종 2급이에요. 사이티스 2급이라서 개체 수도 많이 없고 이제 그 나라에서도 현지에서 이제 개체들을 법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개체들은 이제 포획이 안 되고 현지에서 이제 양식하는 업체 있어요. 네. 공장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치어들을 데려와서 이제 이렇게 한 10년 동안 키워 올리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와, 진짜 머리는 문양도 멋있고 유어 시절에는 굉장히 가물치 같으면서도 얘네들이 현재는 아마존 현지에는 개체수가 적어서 현재 보호받고 있는. 맞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 머리 문양이 진짜 특이하다. 이거 저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 봐서는 제 손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여러분들 생각처럼 막 엄청 막 날뛰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람을 많이 봐서 그런지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로 넣어놓은 상태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있으면 이제 만약에 기생충이 있다면은 물 위로 이제 스며 드러날 거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없다고 판단이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제가 해보는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매끈매끈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진짜 가물치랑 너무 흡사해요. 여기 등쪽 있죠? 이쪽에는 지느러미가 없어서 그럴 뿐이지 가물치 딱 비교샷 왼쪽 오른쪽 보여드리면 사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래 입술이 더 길고 위에 입술이 짧아서 수면위에 있는 먹이를 먹기 딱 적합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연에서는 물이 깊으니까 이제 나뭇가지들이 옆에 뻗쳐 있잖아요. 네. 물이 깊어서 치고 올라와서 뭐 나무에 앉은 새라든지 동물들을 실제로 잡아먹기도 하고 일단 입에 들어간 건 다 먹습니다. 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넣는 것도 문제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야극하는 거 좀 기다리는 중에 좀 생물 좀 한번 찾아볼까요? 어우, 여기 카멜레온이 있네요. 자, 여기에 베일드 카멜레온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가는데 현재 플로리다에는 살아가면 안 되는 베일드 카멜레온이 플로리다라는 남미 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서식지는 아라비아 반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멘이라는 곳에 가장 많이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팩맨인데 얘 진짜 뭔가 불만 있게 생겼다. 턱살 나처럼 많이 쪘네. 야, 야격 잘하고 있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위에서 얼핏 보면 엘리게이터 같기도 하네. 이런 등이랑 체형이 네. 비슷해요. 여러분들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진짜 커요. 셋. 오, 호흡했어. 보셨나요? 여기 팀장님이 계신데 팀장님이 이렇게 있는 거. 아, 이렇게 보니까 다르네. 여러분들 이만합니다. 예, 아, 이거 잡는 게 힘들었어요. 사실 잡다가 얘가 머리로 점프해서 머리로 여기 제 팔꿈치 쳤거든요. 근데 진짜 방치로 이렇게 펑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팠거든요. 근데 물론 순간적이긴 하지만 힘이 대단하고요. 다시 넣기 좀 무섭네. 팀장님 뭐 기생충 같은 거 보이시나요? 지금 크게 보이진 않고요. 있으면 막 투명한 게 붕붕 떠다니더라고요. 네, 사실 이 기생충이 네. 저희가 뭐 이 PR크를 키우면서 육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있어도 이제 아가미 이런 데 있을 법한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구청을 해주면서 아무래도 있더라도 아마 많이 줄었을 거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략적으로 40마리 중후반 정도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마리당 네. 이 정도 되면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분양가는 과거에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 40몇 마리 있는데요? 맞습니다. 와. 그렇구나. 지금 이제 많이 사실 데려가시기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키우시기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폭발적으로 분양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아쿠아리움에서 이제 필요하다 할 때 그 정도 선에서 분양 대금을 했습니다. 아, 큰 업체나 아쿠아리움 네. 이런 곳에서 분양가도 장난이 아니군요. 바로 해보시죠. 아, 이제 안 무섭다. 자, 들어가라. 오, 약간 안 아픈다 같아. 가, 선생님. 아파. 여기를 좀 잡아줍니다. 네. 와, 대단하신 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몬스터리움에 와서 피라루크를 한번 직접 옮겨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정말 정말 힘이 셉니다. 이것도 심지어 다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큰 피라루크를 만나면 어떨지,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가물치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았다라는 거 오늘 봤고요. 야격을 했는데 기생충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나중에 한번 꼭 한번 놀러오시길 적극 추천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